팬아트를 그리면은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냥 저도 좋고 팬아트는 그 맛이 있긴 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다른 사람도 같이 또 좋아해줘 뭔가 캬하! 새를 맞아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름하여 생생뷰! 생생뷰는 우리 네오아카데미를 수강하시는 마우사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스트분은요, 무려 어린 존잘님, 애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추라고 합니다. 조사를 보니까 애추님 10대 분이라고 봤거든요. 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림에 대한 형태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림 그리는 하루 루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원을 따로 안 다녀가지고 네. 학교에 다녀오고 나서 계속 그림만 그리는 네. 계속 그림을 그리신다면 잘 때는 언제 주무세요? 한 12시에서 1시? 이상적이신데요? 괜찮은데요? 공부도 그럼 같이 챙기시는 거죠? 뭐 일본어 공부나 네. 아니면 영어 공부나 그런 것만 학교 성적은 그렇게 안 나와요. 하지만 학교 성적도 좋지만은 우리 애추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꾸준히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미술 쪽에 쪽으로 나가지고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네. 그냥 재밌어져가지고 네. 중학교 쯤 올라갔을 때 포켓몬스터에 빠져가지고 이제 팬아트만 엄청 그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쩐지 이 아이 모습이 정말 예쁘다 하는데 다 포켓몬스터였더라고요. 네. 그림을 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우리 애추님은 창작 vs 팬아트 선호하는 쪽은? 이거는 당연히 팬아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팬아트를 고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팬아트를 그리면은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냥 저도 좋고 팬아트는 그 맛이 있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다른 사람도 같이 또 좋아해줘. 뭔가 다 같이 하나가 된 기분이고 위화도 엄지척 해주고 싶은데 얘는 손이 없어서 엄지척은 안 되네요. 슬프다.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손그림으로 시작하신 걸까요? 바로 타블렛을 잡으셨을까요? 손그림 먼저. 손그림으로 시작하신 분들 제가 주요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헉. 일단 기본 드로잉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애추님도 드로잉이 좋다 이 말이야. 다양하게 뭔가 시도를 많이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느껴졌거든요. 애추님 그림 보면은 전신도 많이 그리셨고 각도도 트셨고 원래 한 자세로만 그리게 되면은 그쪽 방면만 잘 그리게 된다 하면 다른 부분은 조금 미숙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전신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전신을 막 마구마구 파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전신 그런 것도 마스터하게 되고 전신을 마스터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좀 발전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역시 여러 가지 시도만큼 진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애추님께서 에이마루 선생님의 클래스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혹시 에이마루 클래스를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온라인 선생님들 이제 글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네. 에이마루 선생님 특유의 이제 분위기나 묘사나 행동감이 넘쳐가지고 특히 배경이랑 물 같은 거 묘사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이분한테 배워보고 싶다. 네. 아, 그런 심정으로 봤어요. 주로 어떤 분위기에서 그림 수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쌤도 되게 말투도 친절하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두루두루 화목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에이마루 선생님한테서 배웠던 그림 팁 같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빛
빛을 제가 처음에는 엄청 좀 잘 못 썼어가지고 색깔을 칠하기 전에 이제 회색으로 캐릭터 칠할 영역을 딱 정해놓고 빛 방향이 어디서 올지 뭐 어떻게 비춰질지 뭐 그런 거를 딱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색깔 입히고 묘사를 하면은 훨씬 분위기 있는 그림이 된다라는 게 머리에 기억이 남아요. 확 극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버리니까 그림을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네네. 섭초초.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선호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피부 채색하고 눈 채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볼터치 딱 이렇게 할 때. 볼터치 못 참지. 그림자 놓고 반사광 놓고 이제 딱 하이라이트도 딱 하면 진짜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살아나는 느낌? 아 맞아요. 뭔가 시허옇게 있다가 그런 거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그 부분 진짜 재밌죠. 좋은 것 같아요. 사전 조사를 조금 해왔었는데 애추님께서 카페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해주시는 열혈 마법사이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우리 네오 아카데미를 알게 된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4년? 4년? 아, 아니다. 5년이요, 5년. 5년? 제 입사 초기 때랑 아는. 한창 네 많이 봤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쁜 그림도 카페에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SNS도 아까 따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그림을 올리시나요? 같은 그림?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면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우리 애추님의 성장 과정을 더 많이 볼 수 있겠네요, SNS에서. 아, 맞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아니, 부끄러우시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미 너무 잘 그리는데. 카페도요. 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더. 문상 3만원 받으시면은 뭐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네. 네오 아카데미에서 받은 문화 상품권이다 보니까 네. 드로잉 관련한 책을 제가 좀 봐둔 게 있거든요. 네, 오! 그거를 좀 사서 읽고 싶어요. 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알뜰하게 생각을 해주시다니. 친구한테 받은 거라면 당연히 게임에 뭐 지르고 싶은데 세상에. 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가지고. 잘 그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네요. 저였으면 또 무슨 캐시 사지? 이러고. 그림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게임 디자인 그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색감도 정말 센스있게 잘 쓰시고 구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도 이미 카드 게임 있죠? 카드 게임이나 약간 네. 전투 게임 있죠? 지금 딱 저 네. 캐릭터 나오면은 어머 이건 뽑아야 해 하고 뽑을 상이에요 진짜. 이미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직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또 너무 기대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실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을까요? 그림을 좀 발전하고 싶다, 엄청 늘고 싶다 하시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너무너무 멋진 교훈의 말씀 감사합니다. 피부를 생기있게 해주는 팁! 에어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요 볼과 귀끝에 살짝 스치듯이 칠해줍니다. 그러면은요, 너무 진하지 않고